안녕하세요. 티앙크 스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루테인이 풍부한 메리골드 꽃차 만드는 방법을 소개할 건데요. 저는 메리골드 꽃차를 한 3년에 걸쳐서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제 노하우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해서 이번 시간에는 메리골드 꽃차 만드는 방법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꽃잎과 시방을 분리해서 만드는 방법과 꽃잎을 통째로 쪄서 말리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채취한 메리골드 꽃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 싱크대 안에 물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가득 채웠어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정도 되죠? 이제 물을 가득 채웠어요. 싱크대에. 그러면 여기 중간 부분을 이렇게 좀 걷어주고 여기 부분에 여기 양이 많기 때문에 식초를 찻잔 하나로 이렇게 부어줄 거예요. 손으로 상처가 나지 않도록 골고루 식초물을 섞어주고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식초물에 잠길 수 있도록 이렇게 손질을 해주고요. 한 15분 정도 방치했다가 이제 헹궈줄게요. 두세 번. 이거는 공해가 없는 청정 지역에서 채취를 한 거라 많이 세척하지 않아도 좋아요. 자, 이렇게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서 이렇게 채반에 물기가 빠지도록 이렇게 받쳐놨어요. 이를 한 2시간 정도 소쿠리에서 빠지게 놔둔 다음에 면포에 깔아서 물기를 어느 정도 제거를 한 다음에 이제 꽃잎과 꽃술을 분리를 해줄게요. 물기를 어느 정도 제거했으면 이제 꽃잎과 시방을 분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시방을 잡고 이렇게 해서 꽃잎만 이렇게 분리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분리를 하고 이것도 더 뽑아주시고 싶으신 분은 뽑아주시고 이제 이 시방은 따로 건조를 시킬 거예요. 꽃잎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기를 좀더 제거한 후에 뽑으면 이게 더잘 뽑아져요. 너무 많이 이렇게 물기가 제거돼서 시득시득해지면 시방과 같이 분리되는 수가 있으니까 물기가 적당히 제거된 상태에서 이렇게 뽑아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시방이 뽑다 보면 이렇게 뽑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얘가 굉장히 거칠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를 섭취하기가 곤란하겠죠, 얘는. 그래서 얘는 꽃잎을 건조를 시켜서 꽃잎채 먹을 거고요. 밥에도 올려서 밥도 하고, 그리고 화전도 부치고, 그리고 비빔밥 이런 것도 해 드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방과 꽃잎을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방은 시방대로 다시 건조를 시켜서 한번더끈 다음에 물로 끓여 드시면 되고요. 얘는 차를 타서 마신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다 뜯어서 건조시킨 다음에 꿀에 담가서 꿀차로도 드시면 좋아요. 그때는 이 꽃잎을 다 드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다 제거를 한 다음에 다시 면포나 아니면 이렇게 깨끗한 종이에 이렇게 펼쳐서 다시 어느 정도 건조를 시켜주세요. 이렇게 꽃잎과 시방을 분리해서 꽃잎은 꽃잎대로, 시방은 시방대로 다른 면포를 깔아서 이렇게 건조를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습하지 않도록 수시로 이렇게 해서 좀 말려주면 잘 마르겠죠? 선풍기 바람이나 드라이 바람을 살살 넣어주면 훨씬 건조가 빨리 되겠죠? 20시간이 지나고
밑에 전기장판을 2단까지 틀어줬어요. 건조 시간을 좀 땡기기 위해서.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도톰했던 그 부분이 밑에 원단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죠? 자, 이렇게 팬에 넣고 온도는 이게 10단까지 있어요. 렌즈가. 이제 2단에 놓고 이렇게 손으로 덮어도 될 만큼 낮은 온도예요. 이렇게 해서 면장갑을 끼고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겠죠? 이렇게 해서 골고루 골고루 덮어주세요. 이렇게 손으로 덮어도 될 만큼 낮은 온도에서 빠르게 이것도 한 5에서 10분 덮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덮고 또 이렇게 말리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 많던 양이 확 줄었죠. 이제 하루 정도 이렇게 전기장판에 한 2단 정도 해서 더 건조를 시킨 다음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한번더 덮어서 이제 밀봉을 해둘 거예요. 이제 시방도 맛을 내주기 위해서 한번 덮어줄 거예요. 이렇게 건조가 잘 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팬에서 볶는 것과 많은 차이가 있어요. 완벽하게 건조가 된것 같아도 이 팬에 덮어보면 훨씬 구수하고 또 바삭바삭함을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 부패하는 일도 없겠죠? 구수한 냄새가 진동을 해요. 이렇게 중불 이상에서 10분 이상 덮어준 거, 그리고 덮지 않은 거. 이 차이가 보이시나요? 덮어준 거는 더 연둣빛이 나면서 반짝반짝하죠? 그리고 덮지 않은 거는 약간 칙칙하고 또술 부분이 좀 노랗죠? 그렇게 바삭바삭 건조가 된것 같아도 아직 술 부분은 완벽하게 건조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덮어주면 맛도 더 좋고, 그리고 건조가 잘 돼서 부패하는 일도 적겠죠? 요번에는 이렇게 물기를 다 걷어준 뒤에 통째로 쪄서 말려줄 거예요. 물을 먼저 팔팔 끓인 다음에 소쿠리에 꽃을 올리고, 이렇게 소쿠리를 올리고, 종이로 이렇게 덮어주세요. 면포가 있으시면 면포로 덮어주세요. 이렇게 골고루 쪄졌으면 다시 꺼내서 건조시켜주세요. 이거는 한번 쪄서 가장 덜 쪄진 거를 고른 거고요. 이거는 조금 덜 쪄진 거를 고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시 한번더 쪄주고, 이렇게 찐 것을 한 두어 번 쪄줬어요, 저는. 이렇게 팬에 덮어서 식히고, 덮어서 식히고, 이런 과정을 몇번 걸치면 얘가 뽀송뽀송해질 뿐만 아니라 맛이 훨씬 더 구수해져요. 이렇게 손으로 덮을 만큼 온도가 높진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재빠르게 이렇게 소진을 시켜가면서 덮어주셔야 좋아요. 이렇게 두 번을 찌고, 그리고 나서 일곱 번을 덮어주고, 다시 전기장판 한 1단 정도 놓고 24시간 정도 건조를 시켜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 마를 때까지 두 번이 됐든 세 번이 됐든 다잘 덮어서 완전하게 건조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지껏 공든 게 허사가 되고 말죠. 이렇게 덮은 다음에 채 이렇게 쳐주세요. 그러면 가루하고 이제 그 시방에 날개가 가늘게 들어간 것들은 골라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채로 쳐주면 얘가 밑으로 빠져나가요. 자, 이 시방은 이렇게 구멍이 큰 소쿠리에 걸러서 이렇게 분리된 것들을 걸러주세요. 그래, 이렇게 깨끗하게 잘
걸러진 시방은 티포트에 넣고 두세 개, 그리고 찻잔에도 한 두세 개 정도 넣고 우려 드시고, 그리고 재탕, 삼탕까지 해서 드세요. 다 덮어졌으면 시방에서 씨가 이렇게 빠져나오고, 그리고 꽃잎도 이렇게 가루가 돼서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걸 이대로 놓으면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면 굵은 체에 놓고 이렇게 받쳐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면 체에 걸러서 이렇게 빠져나온 것들이에요. 이거는 버리지 말고 다시 팩이나 걸름망에 걸려서 차로 드시면 더 좋겠죠? 자, 걸르고 남은 그 찌꺼기, 그거를 여기다 걸름망에다 이렇게 걸러서 우려낸 차예요. 이렇게도 굉장히 잘 우러나죠? 이것도 또 너무 진하게 마시면 안 되니까 약하게 희석해서 물 마시듯이 드시면 좋겠죠? 메리골드로 계란말이를 해봤어요. 이렇게 해서 지용성이니까 기름 있는 뭐 고기나 아니면 이렇게 지단 같은 거 아니면 부침개도 부쳐 먹으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골고루 잘 챙겨 드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